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공개할 텐데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예년보다 폭염이 빨리 찾아오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예보돼 있는데요. 평년 6월 초중순의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였습니다. 여기에 빙과 업체를 대표하는 빙그레는 글로벌 시장에서 바나나 맛 우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맞이하면서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혜주들 지금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날씨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이성욱 차장님도 오늘 자켓 벗고 시원하게 오셨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선선하고 날씨도 좋고 해서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구나 즐기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덥더라고요. 이러면서 어제 아이스크림 관련 종목들이 엄청 오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름 관련주라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기온이 뭐 30도 이제 중반까지 갔을 때 시작을 그쵸.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대급 폭염이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매년 그런 상황이 이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 여름은 향후에 갔을 때도 계속 더워지는 현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름 관련주가 다른 어떤 계절적 그러니까 뭐 겨울이나 다른 계절 주들 대비해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름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더우니까 뭐 빙과류 뭐 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여름 때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 제습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이 수요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여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어컨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AI 에어컨에 대한 네. 출시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네. 많이 받고 에어컨 있거든요. AI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이 홈 시스템을 결합한 AI 에어컨까지 나오는 출시가 지금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여름 관련주로서도 뭐 단순 어떤 에어컨 또 이제 뭐 제습기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AI가 접목된 새로운 기능에 이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도도 높아지는 걸 봤을 때 여름 관련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지금 넓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빙과류부터 좀 그러니까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빙과류가 이 빙그레나 롯데웰푸드가 지금 이제 K푸드나 여러 트렌드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이 높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여름 관련주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또 슬림화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어제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아이스크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스크림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뭐 상한가 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오르니까 좋긴 한데 사실 어제 저는 느끼는 게 와, 이런 아이스크림 관련주들이 상한가 가는 거 보니까 지금 시장이 진짜 투자할 데가 없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그전에 지금 CMA, 그러니까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이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 유동성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에서 근데 상반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테마주가 철저히 소외됐었고 실적주에만 유동성이 좀 몰렸던 상황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이런 여름 관련주 쪽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이 유동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여름 관련주 중에서도 뭐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네. 자, 시장이 안 좋아도 뭐 어쨌든 이렇게 수급이 돌아가면서 상승부를 켜주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잘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굉장히 좋았죠. 크라운이나 뭐 빙그레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그러면 관련해서 여름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더위로 인해서 여름 관련 기업들 전거래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름 섹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건 음식료 관련 기업들이었는데요. 실적에 이렇게 계절적인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모멘텀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해태 제과식품과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사업까지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태 제과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24%가량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고요. 빙그레는 올해 들어서만 1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와 함께 선풍기와 그리고 에어컨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의 대표적인 관련주로 엮여있는 기업인데요. 전일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신일전자 역시나 4%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파세코나 지금 신일전자 같은 경우 여름 수혜주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름하면 맥주의 계절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이트진로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 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전거래 2.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게 된다면 이러한 뭐 음식료 업종이나 선풍기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비료, 사료 관련 기업들도 움직이기 마련이고요.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갑자기 찾아오는 여름을 저희가 맞아서 함께 주식 투자로 저희가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비도 저희가 벌어야 되니까요. 아이스크림, 뭐 선풍기, 에어컨, 가습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서서 뭐 맥주나 여행 바캉스 관련 종목들도 많은데 그러면은 이성욱 차장님은 여름 관련 주로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첫 번째. 첫 번째는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롯데웰푸드는 여름 관련 주 중에서도 실적으로만 지금 접근을 그러나 하는 종목이고요. 우선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우선 여름이라고 한다면은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월드컵 설레임 같은 이런 일반적인 네. 상품에 대한 수요도는 점점 높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 이제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가 이 식자재 쪽 유통에 대한 부분 전문 기업이었지만 식자재 쪽에서의 실적은 역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그래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음식과 관련된 이 아이스크림 또 이제 이 제과 뭐 빼빼로 대표적인 그런 네.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상품에 대한 수요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롯데웰푸드 수출도 좋나요? 그렇죠. 수출도 지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인도나 다른 공장 쪽에서의 이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그 라면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던 게 내수가 아니라 해외 그쵸. 쪽에서의 네. 인기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빙과나 뭐 제과 쪽에서의 이 제과 쪽에서의 음식에 대한 식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 롯데웰푸드도 지금 제과나 이제 빙과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이 라면 이 라면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증권사도 640억 이상까지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웰푸드에 대한 관심은 어떤 다른 빙과류도 괜찮지만은 롯데웰푸드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롯데웰푸드도 어제 갑자기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정도 자리에서도 잡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저는 더 실적주로 간다고 한다면 항상 네. 실적주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저는 매수 신호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롯데웰푸드 어제 177,900원에 끝났는데 네. 저는 매수 관점을 갖고 또 이제 신규 브랜드 출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웰푸드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웰푸드 어제 뭐 시세 분출을 하면서 2021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했네요. 오랜만에 상승 탄력을 받았으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름 계절적 빙과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뭐 어쨌든 음식료는 최근에 수출을 잘 돼야 주가 네. 가는 거니까 이것까지 함께 탑재가 돼 있으니까 롯데웰푸드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음식료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태경 케미칼. 태경 케미칼이요? 네,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태경 케미칼이 여름 수혜주인가요? 태경 케미칼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 아, 예. 네. 뭐 우리나라 제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연히 이 신선식품이나 여러 가지 뭐
이 아이스크림 뭐 냉장고 안에 당연히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이제 포장 같은 거 할 때도 뭐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원유나 이 석유화학 공장 옆에서 남아있는 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공장 부지도 이 석유, 이 정유 공장 옆에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네.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장점일 수 있어요. 아무나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죠. 뭐 그런 점에서 태경 케미칼의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름 관련주로서 드라이 아이스 하면서 아이스크림으로만 연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 조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산업 쪽에서의 더 쓰이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태경 케미칼에 대한 어떤 전방 기업들의 섹터에 대한 스펙트럼은 굉장히 좀 넓은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적인 자리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빙과류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네. 지금 주가 추이를 제가 잠깐 차트를 볼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 볼까요? 네.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겨울 정도에 항상 사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파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지금 현재도 이 뭐 여름이 좀 왔다고 하지만은 다른 매년 연간에 비해서도 지금은 아직 오르기 전에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뭐 겨울에 들어가고 여름에 파는 구조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자리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경 케미칼 역시 드라이 아이스 우리가 뭐 간과하고 있었네요. 잘 짚어주셨어요. 겨울에 우리가 뭐 겨울에 작년 겨울에 미리 샀으면 좋았겠지만 뭐 지금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니까 태경 케미칼도 함께 여름 계절 관련주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종목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염정 차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름 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여름 관련해서 앞서서도 대부분 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저는 좀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에 좀 빠르게 같이 편승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선풍기 그리고 그 냉방. 에어컨, 냉방 네. 관련 네. 기기가 조금은 그렇죠. 더 단기적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일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일전자, 네. 선풍기요. 선풍기 쪽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선풍기, 냉방 쪽에 대한 비중이 사실 워낙에 좀 큰 종목이라서요. 이 종목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이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잡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 2분기, 3분기 실적은 이제 흑자였는데요. 아무래도 1, 4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한 60, 70% 정도가 여름에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여름 관련주들은 사실 2분기 초에 사서 2분기 말경에 파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7월이 넘어가는 3분기부터는 주가는 다시 한번 좀 꺾이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일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여름 관련주들의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워낙에 이제 빙가류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질 거고, 그럴 경우에 어제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갔었던 종목 쪽에서는 네. 냉방기기 관련된 종목 신일전자 가지고 왔고요. 한 종목만 살짝 더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편의점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뭐죠? 라라 스윗이라는 저지방,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인데 네. 그 브랜드를 유통하는 게 흥국 F&B거든요. 흥국 F&B요? 네, 흥국 F&B는 이제 음료 쪽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쿠팡 관련주로 많이 나왔어요. 네, 흥국 F&B 역시도 워낙에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음료, 뭐 여름엔 청량 음료뿐 아니고 지금 아이스크림 브랜드에 대한 유통을 맡으면서 이에 대한 어떤 최근에는 그 빙글의 그 메로나와 맛이 거의 유사하면서 아, 그래요? 네, 거의 유사하면서 그 칼로리는 한
5분의 1, 6분의 1까지 낮추는 이런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인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거의 품절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국 FNB까지 보너스로 한 종목 더 주셨어요. 냉방기 관련해서 신일전자 함께 주셨고요. 신일전자는 타이밍을 잘 알려주셨죠. 함께 지금 뭐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니까 함께 지켜보시고 흥국 FNB도 최근에 또 인기가 많은 제품이 있다니까 함께 찾아보시고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